빵이 허접해요. 이게 10점 빵인 것 같고 저희가 시킨 건 얘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샐러드 괜찮은데? 메인 음식 나왔습니다. 만두. 이건 전체 분명이지만 약간 카레 스타일. 만두와 요거트의 조합이다. 냄새는 약간 비린내. 아, 엄청나게 비려요. 카레네 카레. 솔직히 맛은 없는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아, 일단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바로 숙소로 왔고요. 속이 너무 니글니글하고 허한 느낌이 있어서 한인마트의 이 닭강정을 먹으면서 첫 번째 날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걸 느꼈어요. 맛있었지? 맛있었죠? 한식 그릴 거라 그랬죠? 어제는 날씨가 40도였는데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 옷을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이 파리의 날씨와 풍경도 굉장히 이쁜 것 같고요. 아침 9시인데 바로 라발레 아울렛에 가서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관광청에서 VIP 패스 할인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라발레 아울렛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이걸 제시하면 최대 6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도 알고 가시면 좋겠죠. 오늘은 이 장마철에 맞게끔 장화를 신고 살짝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신기했던 게 프랑스 사람들은 나이대 상관없이 다 굉장히 잘 입고요. 각자의 개성에 맞게끔 컬러를 쓴다거나 아니면 디자인이 들어간 듯 다양한 옷을 입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익숙한 이 게스와 노스페이스 세빈 크라이닝. 오, 셀린이다, 셀린. 라이프로라인 좋고요. 우리는 더 이 괜찮은 브랜드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를 알고 있죠. 어디? 스타벅스. 아, 어제도 형 지나가는데 신혼등에서 누가 멋있다고 찍었잖아. 브랜드에만 들어가더라도 사진 찍으면 다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찍어라 찍어라 찍어라. 컨텐츠 찍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여주 아울렛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랄까. 그럼 알겠습니다. 몽클레어 버버리. 요거 하나랑 그거 하나? 브런치인 브런치 너무 많이 사시 왔어요. 아니 맞아, 이거 맛있다며. 맞아. 오, 한국이랑 맛이 똑같아. 치즈가 양쪽으로 있고 안쪽에 이렇게 햄이 들어가 있거든요. 햄이 약간 짭조름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치즈와 좀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요거. 비주얼 좋다고. 그다음에는 연어 모시갱이. 아니 진짜 오늘은 너무 추운데요? 16도예요. 와, 골든구스 매장. 이게 빨간 색깔로 입게 될까? 부츠 같은 것도 있는데요? 라코스테 줄 서는 거 봐. 몇 가지 맛을 먹는 거니? 나도. 근데 진짜 이쁘게 해줬다. 꽃 모양으로 해줬네? 약간 아이스크림도 약간의 예술이랄까? 쇼핑을 마치고 나왔는데 가격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렇게 괜찮은 아이템이 있진 않다. 할인율이 높지만 2월 상품들이 너무 많다는 거. 폴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았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구입은 못했어요. 지금 루브르 박물관 앞에 도착을 했고요. 일단 신기한 게 제가 여기 사람들을 계속 지켜봤는데 체격이 크든 작든 거의 다 좀 스키니한 실루엣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가까이 오니까 더 커 보여요. 그리고 바람도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불고 있고요. 와, 진짜 엄청 큰 성벽이 사각을 좀 막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런 느낌 느낀 게 얼마만이지. 노란 색깔 양말 신고 올블랙으로 딱 입고 레옹 앤 마틸다 선글라스를 딱 쓰고 계시는데 굉장히 멋있죠. 이분. 야, 르브르 박물관 안쪽이에요. 줄을 좀 기다려야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한 30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박물관에 입장을 했습니다. 돌을 약간 깎아서 조각해 놓았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제 우리나라 박물관들만 보다가 이런 작품들을 실제로 보니까 다른 세계도 있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상이죠. 표정이 굉장히 하나 보이고. 왜 같은 포즈임? 스트레칭.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와. 제가 이 비너스 앞에 왔습니다.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 스토리를 몰라서 좀 아쉬운 느낌인데 헤르메스 동상. 제가 제우스를 보긴 했죠. 전쟁의 신 아테나. 진짜 크다 이거. 근데 저걸 어떻게 붙였을까? 높은 사다리로. 그게 엄청 크다. 와, 어쨌다. 그리고 저 앞에 모나리자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어요. 이렇게 모나리자가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나리자만 찍고 있습니다. 야, 퀄리티가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도 다 조각이 되어 있고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승우란이 디자인한 옷이라는 거죠. 와, 빛나는구나. 굉장히 대단하고 멋졌다. 사실 시간만 있으면 하루 종일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도 될 정도로 볼 게 진짜 많아서 한번 오시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도로. 메뉴에서 딱 아는 송아지 고기. 이거는 뭔가 새로운 돈가스야. 일단 오늘은 무후 계획이에요. 파리의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이 파리의 문화와 사람들, 도시에 뭐가 있는지 천천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날씨가 아우터를 꼭 입어야 되는 날씨이기 때문에 블레이저와 워커를 착용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 파리를 느끼러 가보시죠. 네, 일단 제가 이 맥도날드에서 에그 머핀을 네, 시켜서 먹어봤고요. 한국이랑 맛이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느낀 게 자전거랑 차랑 같은 차도로 달리는 게 또 굉장히 신기하고 횡단보도도 꼭 이 신호를 지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평일날 사람들의 목장은 수트 아니면 치노 팬츠에 셔츠에 니트다. 우리나라에서는 패션으로 어깨에 뭐 니트나 맨투맨을 걸치는 게 패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침에는 니트를 입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쌀쌀한데 점심이 되면 반팔을 입어야 될 정도로 더워지기도 해요. 네, 그리고 교통체증이 정말 심해요. 네, 보시면 스키니 입으시죠. 이렇게 블레이저 딱 입으시고 요게 일반적인 패션이다. 근데 뭔가 멋있어요. 잡지에서 오는 빨간색 팬츠 입는 이렇게 신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아, 그리고 담배의 나라 같아요. 야외 테라스에서는 밥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저 아직까지 혼자 다니는데 소매치기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이거 How much? 이거 원 체리 블루베리. 땡큐. 네, 여러분들 마레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쇼핑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ow much? On the back just here, it's 54, this one. 오, 두 개를 엮어서 만든 옷이라 그냥 이쁩니다. 사진하고 있습니다. Yeah. Okay. Thank you. 네, 여기는 이제 메르시라는 곳인데 한국인 분들도 많이 오지만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는 그런 편집샵이에요. 선물로 되게 유명한 그 팔찌들. 빔즈다. 빔즈 같은 친구들이 있고요. 컨버스 솔 들어가 있고 위에는 약간 반스 스타일이네. 귀엽다. 귀엽다. 2층에는 이렇게 인테리어품들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고요. 예쁘죠? 진짜 예쁘다. 이쁜 게 너무 많다. 니코핸드 감성이네. 딱 니코핸드처럼. 이거 가방도 귀엽다. 이런 느낌. 귀여워. 약간. 네. 깔깔이 리폼스. 220, 230 비싸네. 근데 볼 게 많다. 오시면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ello, bonjour. 네, 바로 옆에 아미 매장이 있네요. 괜찮은 빈티지샵을 가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거기 갑시다. 슈퍼링 같은 데 가자. 가이진 파리. 이거 뭐? 커졌다. 이제 이렇게 220유로. 이것도 귀엽다. 매종 위하라 야스이로. Hello. It's good swag. 아, good swag? It's very good swag. 아, thank you, thank you. 와라. 아, 멋지다. 와라. Thank you. Thank you. 스타일이 멋있다고 인사를 해줬습니다.
재밌잖아. 그냥 뭔가 옷이 그냥 재밌잖아. 나타나네. 응. 되게 옛날 컬렉션. 옷이 좀 재밌는 게 있긴 있었는데 아 약간 살만한 게 있지는 않았네요. 진짜 멋있다. 여러분 블랙티 입고 딱 안경 쓰고 와 진짜 멋있다. 말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저기 샹들리제와 좀 다르게 좀 힙한 룩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와이드 팬츠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여기서는 가격이 좀 괜찮나? 안 괜찮겠지? 여기 일단 아페스의 매장이 하나 보이고요. 사실 아페스 매장도 안 가죠? 오늘 어떤 걸 원하고 계시죠? 빈티지의 보물, 명품 빈티지 샵을 좀 가고 싶은 느낌인데 그런 게 또 없네. 아, 약간 여유로운 이 파리 말의 거리입니다. 반바지에 워커 신는 이 착장도 그리고 반바지는 아디다스. 이 믹스매치의 황제인가? 어? 악세사리가 또 있다. 여기는 들어간다. 귀엽긴 하다. 10만 원? 오. 근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드디어 내가 살게 생겼나? 근데 지금 입을 수 있는 옷은 뭐야? 어? 나쁘지 않은데요? 아, 내 코에 안 맞아. 오, 예쁘다. 예쁜데요? 나 오늘 뭐 하나 사야 되는데? 진짜로? 슈프림에서 모자라 안 해도 탄다는 마인드로 슈프림 매장에 왔어. 와, 리얼 슈프림 매장 느낌. 아, 선생님 굉장히 뿌듯한 표정으로 나오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그 핑크 색깔 티셔츠 3팩 슈프림 티셔츠가 38,000원인가? 35,000원. 제가 또 비니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 하나당 가격이 38유로. 5만원 정도. 여러 가지를 샀는데도 270유로다. 그리고 이제 안에서 구독자분을 만났는데 파리에서 일요일과 월요일 날을 문 닫는 날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일요일과 월요일 날 왔기 때문에 좀 쇼핑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구독자분이 흑인을 조심해야 된다고 심기를 건드리면 혼날 수가 있다고 그걸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 샤넬! 갑자기 샤넬? 향수 이게 파리인가? 길거리에 멜로디 가죽 자켓에 브로그 더비시지만 화이트 헬멧까지. 아 에이 클래식 바이크. 오늘도 나는 낭만을 즐긴다. 목이 마르지 않나요? 옷이 마렸지. 아 할머니도 너무 멋있게 입었는데? 너무 멋있다. 다 쳐봤는지. 멋있네. 멋있는 게 많네. 신조 파리스 이 스니커즈의 성지라고 하는 이번에 방문을 했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의 스니커즈가 있을지 하나라도 좀 사고 싶다. 일단 스니커즈의 성지는 맞아요. 근데 모든 신발을 그냥 모아놓은 느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나 가격이 한국보다 비싸거나. 근데 매장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역시 파리 사람들도 올블랙을 사랑한다. 오. 네, 뽕삐두. 네, 현대미술관에 도착을 했고요. 오, 이런 디자인. 그리고 비둘기가 사람과 공존합니다. 자, 그럼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지금 표정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다리가 굉장히 아픈데 슈프림 방금 산 따끈따끈한 신상을 입고 시장을 갈 겁니다. 그 감옥 같은 엘리베이터 정말 이만해요. 아, 시장 가서 과일도 사고 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길거리에 빵밖에 없어요. 그리고 파리의 물이 엄청나게 느끼해요. 파리 마트의 특징은 뭘까요, 선생님? 일단 벌레가 많다. 와 치즈가 와우. 치즈가 종류별로 500g짜리 딸기 5유로. 아 4.5유로. 아까 저기보다 더 싸다. 못생긴 복숭아가 없네. 아 납작 복숭아? 납작 피니스 납작 못생긴 복숭아. 납작 복숭아 예스. 선생님 혼자 가시면은 유튜브가 제 것이 돼버리는걸요? 파리의 양궁이보다는 크기가 한 4배는 됩니다. 제 손바닥 주먹 정도. 에이스 드디어 그때 그걸 찾았다. 아니 이제 고기 먹을 건 소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코리아 쌈장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을 식량을 좀 많이 샀습니다. 뭐? 사실 오늘 아침부터 너무 많이 걷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긴 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패션위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잠도 자고 네, 하루를 빨리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일단 칠레리 공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25, 20, 20 and 25, 45 each. 네. 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